잠깐 돌아옵니다. 105 쪽에 11번 다시 보겠습니다. 11번 한번 보세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11번 문제. 수정전 시산표 일부다, 그죠? 10만 원이고, 거기 보면은 감가상각 4만 원 돼 있죠, 그죠? 그 문제가 보면은 2년도 말, 2차 연도에 수정전 시산표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산전이다, 그죠? 그럼 결산전이니까 한번 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결산을. 한번 했을 때 4만 원 나왔으니까 10만 원에 4만 원이니까 40%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40%다. 그러면은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에 40%니까 4만 원이죠? 감가상각비잖아, 그죠? 그럼 2차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요거 빼면 6만 원이죠? 6만 원에 또40% 하면 얼마죠? 2만 4천이잖아, 그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가 6만 4천이죠? 우리는 취득원가에서 감가 요 누계를 빼고 나면 이게 장부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제가 묻는 말을 잘못 봤습니다. 감가 2차 연도에 장부금액 얼마고 물어봤네요. 요거 얼마고,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 10만 원 했잖아, 그죠? 그동안 감가상각 얼마 했죠? 6만 4천 했죠? 장부 얼마? 3만 6천 원. 요게, 요건 묻습니다, 그죠? 이 감가상각비를 묻는 게 아니고, 3만 6천 원 물으니까 답은 2번 맞죠? 2번 맞습니다. 알겠죠?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 몇 번이죠? 아까 우리 하던 거, 그러면 24번이겠네요, 그죠? 24번, 24번 한번 보세요. 24번에 투자 부동산이다. 아, 투자 부동산. 우리가 이제 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예, 유형 자산 부분. 그리고 무형 자산, 그죠? 그리고 투자 부동산. 요거는 몇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투자 부동산 시험에 나왔다. 그냥, 그죠? 투자 부동산 인거 아닌 거 구분한다. 요거 이제 핵심이고. 하나는 요 투자 부동산에 요것도 그죠?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그죠? 요거 하나 딱 체크하면 되죠. 그죠? 그 일단은 투자 부동산 1번 한번 보세요. 틀린 거.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맞고.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 아니면 당연하죠. 그죠? 내 우리 회사 사옥은 유형 자산. 최초 인식 후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해서 적용한다. 맞죠?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손상, 손실 부분을 적용하면 되고,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그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죠. 그죠? 투자 부동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나왔다. 기타 포괄 손익은 몇개 있더라? 몇 개? 몇 개? 네 개. 그죠? 해, 기, 파, 재. 요거 네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거, 요거. 알겠죠? 기타 포괄 손익, 요거 네 개. 뭐, 예, 보험도 있지만은, 막 우리는 그건 빼버리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이제 요거. 기타 포괄 금융 자산 평가 손익 계정이잖아. 요게 파생 상품이죠. 평가 손익 계정. 파생 상품. 요게 재평가 잉여금. 알겠죠? 요거 네 개. 근데 그게 투자 부동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다. 아니잖아. 그죠? 예. 기타 포괄 손익 요거밖에 없습니다. 해기 파재. 알겠죠? 해, 기, 파, 재. 알았죠? 근데 실제 우리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요거 요거 그죠? 그 이거는 전부 뭐 하는 거다? 상계한다 그랬잖아요. 상계 다 상계해야 되면 상계 알겠죠? 자본 처리해. 이거는 요래 했다는 거는 결국 기타 볼 손에 자본 처리한 거잖아. 그 자본 처리한 이유가 뭐냐? 상계하기 위한 거다. 상계.
그럼 우리 실무에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우리. 우리 회계 원리상 이거 안 내잖아, 이거 안 넣잖아, 그죠?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이거, 이게. 그 이거 상계한다, 아까 제가 적어드리잖아, 그죠? 이것도 상계, 상계, 다 상계합니다, 상계, 상계. 근데 실제 우리 나오는 이거 두 개밖에 없더라. 그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그죠? 알겠죠? 상계한다. 요게 유가적에서 나왔고, 요게 아까 우리 유형자산에서 나온 거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그 말, 5번 말, 답 알았고.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25번 봅시다. 25번. 기계 장치를, 그죠? 20만원 주고 샀다. 증액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죠? 손상이 발생했다. 손, 순공정가치와 사람의 다음 같다. 손상처는 얼마고 물어봤네. 이거 딱 보니까 쉽네. 그죠? 20만원, 이제 처음 보면 문제 어렵죠. 아까 풀어봤으니까. 지금 장부가 얼마일까요? 장부가 보세요. 지금 장부가 20만원 있었는데, 강화상 했잖아. 그죠? 강화상에서 1년에 5년간 강화상에 1년에 얼마? 4만원 해야죠. 그러면 1년 말에 얼마 되어 있을까요? 4만원 빼고 남아. 16만원이지. 그러면 장부 16만원짜리가 순공정가치가 아까 순공정가치 지금 얼마 되어 있다? 11만원. 사용가치는 얼마? 9만원.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큰 쪽. 11만원짜리잖아. 그럼 결국 16만원짜리가 11만원 됐다, 그죠? 얼마 내렸습니까? 5만원. 답. 답이 5만원이다. 그죠? 5만원 답. 알겠죠? 그죠? 26번 아까 했죠. 27번.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250만원에 구입했다. 그죠? 예, 구입했고, 이 철거하고 본사를 건설했다. 토지금, 아, 이거 문제 딱 보니까 감 잡히죠? 그죠? 아, 토지 건물에 구분하는 거구나. 그죠? 토지와 건물에, 그죠? 건물 구분한다. 그 토지를 250만 주고 샀다. 박스, 등기 수수료? 당연히 토지 들어가야 되지. 취득세 들어가야죠. 창고 철거비 들어가야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수입이 있었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본사 사옥 건설비는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공사 대금도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끝났다. 건물에는 172만 3천 원. 여기에 들어갈 거, 258만 3천 원. 258만 3천 원이네. 그죠? 예, 몇 번? 2번. 맞죠? 예. 다음, 28번. 28번 문제. 예, 28번 보니까, 딱 보니까 무슨 문제다? 교환이네, 교환. 문제 보면 교환 문제네. 28번 내 거니까? 그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이렇게, 그죠? 한국 회사를 우리 회사로 보자, 그죠? 장부는 만 원짜리, 시가는 만 삼천 원. 상대편, 대한회사. 장부는 9,500원, 시가는 12,500원, 요거는 9,500원. 시가는 12,600원. 그죠? 이걸 서로 교환했다. 교환에 따른 처분이가 얼마고, 문제 박스를 보니까, 갈로에 보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네. 그죠? 있다. 그럼 뭐죠? 내 거? 내 거 시가. 요게 취득원가잖아. 그럼 이 문제에 지금 취득원가 얼마냐 물었으면 13,000원이죠. 지금 묻는 게 있다 하고 나서 손에 묶고 있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거잖아, 요거 요거 차이, 요거 요거 요거. 만 원짜리가 만 삼천 대였다. 얼마 올랐죠? 삼천 올랐네. 이익 삼천. 여기 답이다. 그죠? 답 삼천 원. 삼천 원이 답이다. 그죠? 29번.
29번은 120만 원 주고 내가 토지 건물을 몽땅 샀답니다. 그죠? 120만 원 주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장부 금액이 다음과 같다. 예, 이때 공정 가치가 120만 원과 30만 원이라면은 각각 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0만 원 주고 샀다. 요걸 가지고 지금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의 공정 가치는 120만 원인데 요건 얼마? 30만 원이다. 동그라미 됐습니다. 12대 3으로 나눠라. 항상 우리 나눌 때 공정 가치입니다. 기준이 장부는 필요 없다. 그죠? 120만 원인데 30만 원 동그라미 떼고 나 12대 3이다. 약분하면은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약분하면 3이자 1이잖아. 4. 4대 1로 나눠 줘라 이거요. 4대 1로. 그죠? 더하면 얼마? 5. 5분의 4. 5분의 1. 건물은 5분의 1이네. 24만 원. 건물은 24만 원. 답 나왔네. 3번. 나머지 96만 원. 그죠? 30번. 1,000원짜리 기계를 조건을 샀다. 그죠? 2 슬러시 10 그리고 N 60의 조건으로 샀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물건이 도착하면은 60일 내에 결제를 해줘야 된다. 요걸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이 내용 알고 있죠? 그죠? 60일 내에 결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 2% 깎아준답니다. 자, 1,000원짜리 기계 샀다. 잘 보세요. 1,000원짜리 기계를 샀습니다. 그죠?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주고 샀다. 샀는데, 막스. 취득일로부터 5일 내에 구입됨을 현금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밑에 잠깐 보세요. 취득할 때 지출된 기계장치와 운반비, 기계장 운반비 설비 있었던 이거는 취득은 뭐 해야 되죠? 플러스 해야죠. 원가에 플러스 해야 되잖아. 그죠? 플러스. 그렇죠. 그죠? 살 때, 다시. 취득일로부터 5일 내에 구입된 걸 줘버렸네, 그죠? 그럼 일단 2% 깎아야 되겠네, 그죠? 그럼 저는 깎아야지, 요 2% 깎아야 되고, 10일 내에 줬으니까, 5일 내에 줬으니까, 그죠? 2% 깎으면 20원이죠. 그럼 얼마 남죠? 980원이죠. 980원 주고 사왔다, 이 말이잖아. 2% 깎고. 돈을 10일 내에 지금 2% 깎는다 그랬잖아, 그죠? 5일 내에 줬으니까 요 2% 깎고, 요 돈이고, 또 돈 들어갔죠, 그죠? 그 아래 보니까, 운반비와 설치비가 또 80원 들어갔다, 플러스 80원. 사용 이후에, 이게 바로 뭐죠? 수익적 지출. 이거는 비용 떨어야 되죠, 그죠? 사용 이후니까, 요거는 우리가, 예, 보유 시의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죠? 설치 이후에 일부 재배치 과정, 이것도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50원과 30원은 비용 처리해야 되고, 취득 시에 들어간 요거는 원가에 포함하고, 원가 얼마고 무섭니다. 얼마? 1060원 되겠네요, 그죠? 32번. 재평가. 옳은 거. 예,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아니죠. 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은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계속 갱신된다면 계속 차례대로 한다. 그죠? 강가상각 대상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죠? 강가상각 대상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최초 원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래 하죠. 그죠? 그 말을 갖다 우리가 계산 문제인데 이것을 말로 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 이래 봐야 돼요. 강가상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장부가 얼마 되었습니까? 90원 되었죠. 요걸 재평가잖아. 응? 요걸 시가로. 그죠? 이렇게 만약에 뭐 120원이다. 요걸 이제 고쳐야 되죠. 이렇게. 이걸 고치는 게 아니고 이게 최초 금액이잖아.
요걸 고쳐요, 요거, 요거. 알겠죠? 예. 요 금액을 고쳐나간다, 그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지도원 가서 다시 또 강거상하고 나서 어느 남았으면 이걸 또 재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수정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 장부 금액을 재평, 이게 장부 금액이잖아. 장부 금액을 재평가하는 거지. 이걸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3번.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이 포함되는 자산의 분류 전체를, 그건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한다면은 토지와 관련되는 거는 모두 다 같이, 예, 같은 우리가 재평가한다면 토지는 다 같이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뭐 나대지든, 그죠? 나대지라든지 뭐 다른 뭐 토지는 종류 많잖아, 그죠? 지목이 모두 28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논, 밭, 예, 임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땅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지목이 28가지 있으니까 요 땅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을 해라, 그 말입니다. 맞죠? 3번. 장부 금액이 재평가에 감소된 경우다. 감소면 손실이잖아. 손실.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더라도, 아니지. 잔액이 잉여금 있으면 잉여금 상계해야지, 상계. 그죠? 빼줘야 되잖아. 상계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잖아, 그죠? 틀렸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산된 재평가 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그죠? 자산을 우리가 처분할 때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안 한다, 그냥 틀렸네요, 그죠? 33번은 무슨 문제 딱 보니까 감가상각 문제네,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가 4년이고, 이 문제가 연수학교, 이거네. 이 숫자가 좀 복잡습니다. 일단은 보고, 이런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그게 뭐, 해석을 간단히 해놨습니다만,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감가상각 문제면서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연수학교 보를 취득했다가 지출을 해서 6개월 연장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내용 연수를 또 다시 3년으로 재추정했다. 이때 감가상 처분했다. 얼마고, 조금 복잡습니다. 예, 계산님, 보세요. 취득을 했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2만 원에 취득했었네. 잔존가치는 얼마죠? 예, 잔존가치는 2천 원. 내용 연수는 얼마죠? 4년이죠. 되어 있다, 그죠? 방법은 무슨 법이죠? 연수학계법이다. 학교해오다가 이걸 바꿨다. 내용연수도 바꿨고 잔존가치도 바꿨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새로운 취득원가와 여기에 따르는 감가상각이 얼마고, 이것도 먼저 무슨 법?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자, 일단 문제 보세요. 몇 년 지났죠? 1년도 7월 달에 취득하고 나서 3년도 초에 바꿨다 그랬잖아. 그죠? 1년 6개월 지났죠?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에 뭐 해야 되죠? 연수학교는 감가상각 계산해야 되잖아. 요 1년 6개월치.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회계원리 문제 내는 거는 좀 무리죠. 그죠?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뭐 2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해버리면은 좀 복잡해진다. 아무튼 보세요. 계산해 볼게. 2만원. 마이너스 2천이잖아, 그죠? 이런 문제 가끔 나와요. 나오면은 알아서 하세요. 일단은 푸는 방법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죠? 더하면 10이잖아. 10, 그죠? 합계 10이죠, 그죠? 10분에 보세요. 1년 6개월 그랬잖아. 1년 요거 6개월. 1년하고 6개월이잖아. 반. 1.5 얼마 그럼? 5.5 되지. 1년하고 6개월이니까 요거 1.5하고 더하면 5.5잖아. 5.5 왜 5.5 나오는지 알겠죠? 5.5다 그죠? 얼마죠? 계산하세요. 9,900원 나오겠네. 그죠? 9,900원 맞죠? 빨리빨리 계산 이래 하고 맞습니까? 응? 맞죠, 그죠? 그럼 이거 보세요. 감가상각을 빼야 되잖아. 그죠? 9,900원 빼고, 잘 보세요. 빼고, 1년 6개월 빼야 된다. 그죠? 1.5년 빼고.
맞죠? 1.5년, 1년 6개월, 1.5년이잖아. 1.5년 빼고, 그죠? 이제 보세요, 보기. 그런데 만 원을 지출했는데 연수가 연이됐다 그랬잖아. 이만 원은 무슨 지출? 자본 지출이니까 플러스 해야지. 더해줘야 되고. 몇 개월이 연장됐죠? 6개월. 0.5년이 연장됐다, 그죠? 0.5년이 연장됐다. 플러스 되고. 내용 잔존연수는 3년이다. 여기 3년. 아니죠. 이게 3년. 3년이다, 그죠? 이렇게 추정했다. 그러면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죠? 2만 100원이겠네. 그죠? 잔존가치는 변화 없다. 2천은 그대로. 요게 나왔죠? 요거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취득원가 2만 100원에다가 잔존가치 2천원 곱하기 6, 3년이니까 더하면 6이죠. 6분의 3. 요거 이 숫자를 참 이름 빼는 그죠? 18,100원이잖아, 그죠? 요거 2분의 9,050원 나오네.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또그 문제 뒷말을 보세요. 요걸 팔았답니다. 얼마에? 15,000원에. 요걸 팔았대. 15,000원에 팔았답니다. 얼마짜리를? 보세요. 요 지금 현재 보세요. 새로운 2만 100원이잖아, 그죠? 요거 감가상각비잖아. 요거 빼고 나면 여기 장부지. 요소 빼면 얼마죠? 요소 빼마. 11,050원. 응? 요거 빼면 맞죠, 그죠? 11,050원짜리를 요래 팔았답니다. 15,000원에. 그럼 얼마 이익 봤습니까? 이익 얼마? 3,950원 이익 받아. 이건 무슨, 이거. 시간이, 여러분들 보면 한 10분 걸리겠다. 그죠? 답은 3,950원 맞죠? 그죠? 예, 3번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40문제 다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문제, 그죠? 예, 나오지. 요런 게 하나 나왔다 또 어렵다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알아서, 그죠? 뭐, 찍든지 알아서 하셔야 되고. 34번. 건물청약법으로 20만 원 주고 샀다. 투자부동산, 아, 밑줄. 투자부동산으로 불려. 투자부동산 나왔네.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이다,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얼마 주고 샀죠? 20만 원 주고 샀다 그랬네. 20만 원 주고 샀다가 이걸 아래 보세요. 2001년 말에 시가 얼마 됐죠? 21만 원 됐다가 2년도 말에 시가 얼마 됐다? 17만 원 됐다가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3년도 초에 팔았네. 그죠? 얼마에? 19만 5천에 팔았다. 처분 손해가 얼마고? 이거 보세요. 지금 문제가 요래 샀다가 요렇게 변동이 되었다, 요래 팔았다 그랬잖아. 그게 문제를 보니까 무슨 모형 그렸습니까? 공정가치 모형. 이거 보세요.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지. 그죠? 요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쉽잖아, 보세요. 20만짜리가 20만 됐다. 얼마 이익 생겼죠? 만 원. 요게 요래 됐다. 얼마 내렸다? 4만 원 내렸다가 요걸 요래 팔았다. 얼마? 2만 5천 원 이익이지. 이게 답이지, 뭐. 답 2만 5천 원. 강사 안 하니까. 알겠죠? 바로 요래 하면 되지, 뭐. 다, 아유, 쉽네. 모르면 어렵고, 그죠? 알고 나면 아주 쉽잖아. 그죠? 예, 이런 문제들. 답은 25,000원입니다. 알겠죠? 그죠? 다음. 이번엔, 35번. 정부 보조금 2,500원을 수령하여 만원짜리 자동차, 아, 나왔다. 35문제 보니까 정부 보조금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한다? 뺀다. 빼라. 그랬잖아. 정부 보조금 나왔다. 빼라.
그런 게 자꾸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그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그거 기억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 주고 샀다? 7,500원 주고 샀는데, 7,500원 전수 샀는데, 5년이다. 오로 나눠보면 한 달에 1년에 얼마씩? 7,500원 나누기 5. 얼마? 1,500원. 답. 알겠죠? 그걸 계산하지 말고, 7,500원 나누기 5 하면 딱 5일은 5, 5, 20원. 자꾸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걸 자꾸 습관을 들이죠. 습관. 암산 알겠죠? 그죠? 좀 간단한 숫자는. 그걸 자꾸 연습을 하죠. 연습.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간단한 숫자도 자꾸 계산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조금 자꾸 머리를 자꾸 이제 이래 암산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암산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 그렇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36번. 딱 보니까 요거는, 예, 공사 이익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요거는, 잘못 들어왔네. 그, 원래 수입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거기에 편지하면서, 그죠? 뭐, 더 있으니까는 풀 갑시다. 그죠? 자, 보세요. 뭐, 공사 이익도 우리가 뭐, 그죠? 어차피 아는 거니까, 실제인데 그게 누적 안 돼 있네. 누적 공차 된다. 20만원. 누적 공차 됩니다. 60만원. 또 얼마? 90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가 예상되는 거 60만원. 그죠? 또 30만원 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80만원. 여기는 90만원. 여기도 90만원이다. 공사 계약 금액은 120만원이다. 자, 1년도 구합니다. 1년도에 공사 이익은 빼면 얼마? 40만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8분의 2다. 8분의 2라는 거는 4분의 1이니까 10만원. 2년도 공사 이익은 요거 빼고 나면 30만원이죠. 30만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9분의 6이다. 그죠? 20만원. 전년도 10만원 빼고 나니까 10만원 답이다. 답 10만원. 그죠? 그 답은 10만원이요. 또 수입 비용 가서 다시 또 할 겁니다. 37번.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거. 그럼 증가시키는 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이익을 증가시킨다 하는 거는 꼭 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상대 우리가 자산이 어떻게 되거나 자산이 커지거나 그죠? 부채가 어떻게 되거나 작아지거나 수익은 어떻게 되거나 커지거나 비용 어떻게 되거나 작아져 보면 이익 커지잖아. 그죠? 꼭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익이 커진다 하는 거는 자산이 커지거나 부채가 작아져야 되죠. 그죠? 이 문제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반대 아닌 거 자산이 증가되는 거. 그러면은 거래처 직원의 접대비를 현금 나갔을 거 비용이 생겼다. 그죠? 이익이 감소. 감가상각비도 이익 감소. 피복비도 이익 감소. 급여도 이익 감소. 토지에 대한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토지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자산이 증가되는 거 이익이 뭐 된다? 커진다. 5번 답. 아래.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 회계 변경과 관련되는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감가상각 문제는 감가상각 문제를 하도 되고 뭐 회계 변경 가도 되고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 연수다. 그죠? 취득원가가 얼마죠? 50만 원입니다. 예, 잔존가치는 5만 원이죠. 내용 연수 5년이다. 그죠? 이걸 우리는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 해왔다. 하다가, 그죠? 이 하다가 그랬네, 그죠? 증액법으로 바꿨다. 이렇게 변경했다, 그죠? 증액법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 그죠? 그죠? 자, 보세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우리가 1년도에 사와서 이게 2년도 초에 바꿨네. 1년 지났네, 그죠? 1년. 그 1년치 감가상각비 하면 됩니다. 50만원에다가 5만원 빼고, 그죠? 5년이니까 15죠? 15분의 5가 됩니다. 그죠? 3분이니까 15만원이네. 15만원 빼고,
1년 빼고 나서 잔존 내용연수를 3년, 그리고 잔존 가치를 2만 원, 그리고 강가상으로 증액법을 변경했다, 그죠? 그럼 새로운 지동 얼마? 35만 원. 요거 증액법 빼고 나오면 되잖아. 빼면은 33만 원, 3 나누는 거 얼마? 11만 원 나오네. 답 11만 원, 그죠? 11만 원이다. 다음 39번.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자산 손상 증거를 봐.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말뜻이 표현이, 그죠? 간단히 표현은 가치가 하락했다 이겁니다. 가치가 하락했다, 알겠죠? 손상 증거라 이런 말은 가치가 하락했다, 그리고 비용 뜬다 이 말이죠. 그 하락분 얼마고 무섭니다, 알겠죠? 장부가 얼마짜리죠? 20만 5천 원짜리네. 20만 5천 원짜리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보세요. 보니까 사용 가치가 얼마죠? 13만 5천 원. 공정 가치가 얼마죠? 순공정 가치를 그랬잖아, 그죠? 15만 5천에다가 비용 빼야 되죠? 15만 원, 이렇게. 순공정 가치는 공정 가치에서 처분 비용, 그 비용 빼야 됩니다. 비용 빼니까 15만 원이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이런 문제 조금 전까지 많이 봤잖아.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큰 쪽. 이거잖아. 요거 요리 됐다. 20만 5천 원짜리 15만 원 됐다. 얼마 내렸죠? 7만 5천 원 내렸네. 답은 7만 5천 원. 다음, 기계장치를 했을 때 연수학계법으로 강화상하면은 누계 얼마고 묻습니다. 누계. 그거는 우리가 연수학계법이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120만 원 취득원가, 12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잔존가치는 제로네, 그죠? 제로 곱하기 몇 년, 몇 년이죠? 내용연수가 예? 5년이죠. 5년 더하면 15잖아, 그죠? 보세요. 15 분해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지났냐고. 1년하고 에이 8개월 가면 안 되고, 1년하고 9개월 손가락을 해야 되니까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알겠죠? 응? 4월 1일 하고 4월 말 하는 거 다릅니다. 4월 말 가면 안 들어가잖아, 그죠? 4월 1일은 들어갑니다. 손가락을 해야 됩니다. 8 가면 틀리잖아, 알겠죠? 9입니다. 보세요. 1년 9개월 지났잖아. 보세요. 1년하고 9개월. 1년 9개월이잖아. 12분의 9. 알겠죠? 1년 2년만 달아 하는데, 요게 9개월 치, 요거 9개월 치니까 12분의 9만 해야 되잖아. 요 4에다가 12분의 9를 곱합니다. 3이 나오지, 3. 그럼 5하고 3이 얼마? 8이 되잖아. 여기에 9개월이니까 12분의 9. 알겠죠? 4 곱하기 10분을 구하면 3이잖아, 3. 5하고 3하면 8이잖아. 이거 얼마고 묻네. 8, 8이 64, 64만원. 답. 그죠? 41번. 10만원 주고 샀다. 토지를 샀는데, 요게 얼마 되었습니까? 8만원 됐다가, 얼마 되었습니까? 13만원 됐다. 그죠? 보세요. 10만원짜리가 8만원 됐다. 얼마 내렸죠? 2만원 내렸죠? 8만원짜리 10만원 얼마 올랐죠? 5만원 올랐네. 예? 요거 뭐 해야 되죠? 상계해야죠? 마이너스 2만원, 요거 와서 보여. 플러스 얼마? 3만원이잖아. 그죠? 자. 재평가 잉여금은 3만원이다. 그래, 묻는 말 잘 보세요. 묻는 말.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보세요. 단기 이익 얼마고 물었잖아. 이거. 여기에 너무 온다 그랬잖아, 아까. 2만원 뭐 된다? 이익. 답 2만원입니다. 3만원, 이거는 잉여금이고, 잉여금.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잉여금. 이거 기타 포괄 손익 들어가는 거고, 단기 이익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원 너무 온다 그랬잖아. 플러스 2만원. 정답 2만원입니다. 2만원. 2번 답이다.
아까 제가 붕괴드리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42번. 틀린 거 찾아봐라. 강과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그죠? 강과 상각 방법은 미래 효益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하고, 강과 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다. 말도 안 되지, 그죠? 추정의 변경이지. 틀렸다. 3번. 그 강과 상각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잔존 가치와 내용에서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다. 맞죠? 3번은 틀렸네, 그죠? 다음 43번. 건물을 청약법으로 상가하고 있다가 공정가치 모형을 정했다. 100만이라면 이익여금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그죠? 예. 자,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취득원가는 100만이다. 그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취득원가가 100만원짜리라 그랬습니다. 100만원짜리인데 그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죠? 임대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대 목적은 줄 거고,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목적 그랬잖아. 투자 부동산입니다. 임대 목적이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투자 부동산이잖아, 그죠? 투자 부동산이더라. 요거. 투자 부동산 나왔다. 공정가치 모형은 뭐 안 한다? 강과상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그거 보니까 공정가치 모형 맞네. 맞잖아.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죠? 공정가치 모형 나와 있죠. 100만 주고 샀다가 이게 100만 주고 샀다가 이게 얼마 됐다? 얼마 됐습니까? 100만 됐네. 제로잖아. 제로. 없잖아. 답 1번. 그 요거만 알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 그니 문제 풀 때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걸 이제 자꾸 시간 되면 잊어버리지만은 그냥 자꾸 반복해야 되죠. 그죠? 반복. 응? 알겠죠? 그 한번 잊어버리면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 기억이 그죠? 하루 뭐 한 시간 만에 잊어버리지만은 두 번째 보면 이게 길어집니다. 하루 가고 세 번째 보면 일주일 가고 한 네 번 보면은 한 두 달 갑니다. 다섯 번 보편하면 시험 때까지 갑니다. 시험 때까지. 기억이 참 길어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응? 이 잠재의식이 남아있거든요. 공부를 하는 게. 한 번 할 때는 한 시간 만에 잊어버리지만, 그 다음에는 하루 갑니다. 하루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씩 가고 이렇게 가요. 다섯 번 보면은 시험 때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기출문제를 다섯 번 풀면은 무조건 합격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고 풀어야지. 이해하고. 무조건 풀어. 답만 찾으면, 답만 알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답이 나왔나 하는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다면, 다섯 번 반복하면 똑같은 문제 나올 건데, 뭐 숫자만 바뀌어 나오는데. 그렇잖아, 그죠? 학교에서 뭐 당연히 80 나오지. 그죠? 예, 44번.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를, 어허, 교환 나왔네. 내 거, 네 거? 교환 나왔다. 니꺼 내꺼. 장부 시가. 요래 딱 모양 그리자. 그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딱 그려놓고 나서 자 대입합니다. 보세요. 구형 컴퓨터를 교환하면서 113만원 줬고 옛날 내 쓰던 거. 그죠? 취득원가는 152만원짜리였는데 오늘이 지금 현재 그 날짜가 좀 약간 문제를 약간 틀어놨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이 언제입니까? 9월 1일이잖아. 그죠? 내가 이걸 2001년 1월 1일에 샀으니까 8개월치 강과상각 해야 되지.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 8개월 분. 그렇죠? 그죠? 예, 그걸 딱 떠올렸다 하면은 이제 강과상각 하는 거예요. 뭐 할 줄 알잖아. 그죠? 증액법이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럼 요금에 요 구하는데 요 장부 거 해볼게요. 취득원가가 얼마죠? 152만원이죠. 잔존가치 얼마죠? 2만원. 내용수가 몇 년? 5년. 1년 강가상각비가 얼마죠? 30만원이죠. 30만원씩 하면 안 되고 몇 개월? 8개월이잖아. 9월 1일이니까 8개월. 9월 1일 하고 9개월 가면 안 되고 8개월. 그죠? 알겠죠? 9월 1일이니까 8개월 분시다. 얼마? 20만원이네. 여기 20만원 나왔다. 요거 나온 거, 요게 이제, 여기에서는 요 문제, 요거, 요거만 알아내면은 나머지는 뭐, 그죠? 보세요. 됐고, 교환 시점에 공정가치는 이게 100만원이었답니다. 100만원. 그죠?
그리고 이쪽은 없네. 이쪽은 없네. 없고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도본 거잖아. 묻는 말이 뭐죠? 처분 손에 묻고 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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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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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얼마? 이익 얼마? 80만 원. 틀렸네. 없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컴퓨터를 그 안에 빠졌네. 뭐가 빠졌죠? 현금 좋은 게 있잖아. 현금 얼마 줬습니까? 현금 얼마 줬죠? 아니지. 113만 원 줬네. 그죠? 113만 원 줬답니다. 그죠? 113만 원 줬다. 예. 113만 원이다. 이 장부, 이 업무 계산이 뭐 잘못됐나? 에? 이걸 계산 잘못했네. 이거 내가 지금 뭐 했나 이러면은, 그죠? 이거 보세요. 150만 원 맞죠? 그죠? 2만 원 빼고 5로 하면 30만 원 맞잖아. 그죠? 10분의 8은 여기 지금 20만 원 나왔죠? 이게 강가상각비잖아. 그죠? 강가상각비. 강가상각비. 그 강가상각비가 20만 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장부가 아니고. 응? 무슨 알겠죠? 그죠?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다. 그 말이죠. 20만 원. 이제. 약간 잘못했다. 그죠? 뭐냐 하면은, 다시 해보세요. 문제 다시 보세요. 언제 취득했습니까? 내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일요일 날 취득했죠. 그죠? 요래 취득했는데, 오늘이 언제죠? 2002년이잖아. 이날 팔았죠. 요날 지금 교환했다. 그죠? 그 이게 8개월이고 1년 8개월이잖아. 그죠? 여기서 제가 요 잘못 봤습니다. 문제. 예. 요거 8개월 하면 1년도 해 줘야지. 1년도. 1년 8개월이잖아. 그렇죠? 1년 8개월이니까 요게 지금 1년에 30만 원이니까 8개월 하면은 1년치 30만 원 하면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그죠? 알겠습니까? 1년 8개월이니까 1년치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이니까 8개월은 20만 원이죠. 더하면 얼마? 50만 원. 보세요. 152만 원짜리에서 50만 원 감가상각하고 나면은 장부 얼마 남았습니까? 102만 원 남았죠. 102만 원 남았잖아. 이제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요래 됐잖아. 요거. 원가를 묻는 게 아니고, 지동가를 묻는 게 아니고, 요거 모르니까, 요게 요래서 내렸죠. 얼마 내렸습니까? 2만원. 손실. 2만원 손실. 응? 2만원 손실이죠. 그죠? 2만원. 2번입니다. 2번, 2번. 2번. 알겠죠? 예. 답은 2번입니다. 2만원 손실. 해설 보세요. 해설 맞잖아. 그죠? 2만원 맞죠? 이해되죠? 이해됐죠? 그 요거, 8개월이네. 1년 8개월이네. 그죠? 1년 8개월치를 빼야 되잖아. 그죠? 장부. 요거 왜 요래 나온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요 금액에서 50만 뺐다. 요거. 요게 요래 2만 원 내렸잖아. 손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그게 지금 38번 7문제 나왔어. 7문제. 38번보다 44번 7문제 나왔잖아. 작년에 여기 있어만. 알겠죠? 2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그 해수가 다 있죠. 그죠? 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보세요. 38번 문제 보세요. 38번 문제 보니까 회계 변경 문제. 그죠? 연수학회 보세요. 하는 거. 이해되죠? 그죠? 이거 알겠고. 39번도 보세요. 39번은 아까 우리 손상 문제입니다. 그죠? 손상 문제고. 40번 문제. 연수학회법. 41번 문제는 재평가 문제. 42번은 3번이고, 강가상각 변경은 추정의 변경인데, 정체의 변경 아니잖아. 그죠? 43번 문제, 투자 부동산 하나 나왔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공정하지 못한 강사 안 한다. 이거 알면 답이 바로 보이고.
4.14번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교환 문제인데, 제가 아까 8개월로 보냐. 1년 8개월인데, 그게 하나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1년 8개월입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래서 우리 유형자산까지 오늘 마쳤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채. 알겠죠? 다음 시간에 부채 할 겁니다. 부채. 아시죠? 부채하고 미리 공부하실 거는 부채하고 자본, 수익, 비용까지 해오세요. 조금 넉넉하게 해오세요.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알겠죠?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미리 예습 좀 해오세요. 이 책을 가지고 예습하는 게 아니고 기본서 있잖아. 그죠?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예습해 오셔가지고 문제를 우리 풀어봐야 이해가 좀 빨리 되니까 고려해 오시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